PC방이 아닙니다. 노트북방입니다. 다나와 특별기획전, 이제는 노트북으로 게임한다. 오늘은 인텔의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빗돌 하강석 그리고 도양수 팀장님 모셨고 왼쪽에 저희가 좀 방송에 사기를 쳤어요. 어떤 사기요? 그 캐나다 소녀라고. 아. 솔직히 소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녀 맞습니까? 아니요. 네, 스스로 이미 아니라고 하죠. 네, 오늘은 트리샤와 함께 특별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이렇게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입니다. 네, 부끄러워서 그러면 쑥스러워요? 긴장 많이 네. 돼서. 아, 지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인텔 그 게이밍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과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또 이제 트리샤 원래 지내던 캐나다, 혹은 또 트리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물어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신학기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 노트북도 필요할 때기도 하고 마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샤랑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제품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먼저 첫 번째 노트북 홈페이지 이벤트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홈페이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적의 게임 환경이나 노트북 열정 블레스 게이밍 노트북 구매 이벤트 예, 요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면요 블레스의 아이템을 마구마구 뿌려준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이번 기회에 구매도 하시고 또 블레스의 아이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직접 들러서 원하시는 노트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D 120기가 플러스 1TB 제품이고요. 노트북 놓고 게임하다 화나면 그냥 화. 그렇죠. 노트북 들고 가는 거야. 너 어디야 그러고. 키보드 뒤에 이거는 또 백라이트. 그렇죠.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무게와 슬림함, 성능까지 잡은 강력한 퍼포먼스 노트북. 무게. 네.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965M. 그렇죠. GTX 965M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플한 커버에 V-Stream 라인 포인트로 멋스러운 감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고요. 네. V-Stream 라인 포인트. 뭐 V라인인가요? 얼굴에? 그런 건가 보죠, 뭐. 그다음에 어느 각도에서는 선명한 IPS 패널을 탑재를 했고요. 시원스럽게 커진 터치패드로 정밀하고 빠른 포인팅 가능. 게이밍 노트북에서 누가 터치패드를 쓰죠? 네. 하지만 쓰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나와 최저가 기준 128만원대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드가 확실히 큽니다. 조개 그 마우스 대신하는 터치패드 아시죠? 알지. 네. 아니 트리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방송하던 분이 몰라요 그거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누구였죠?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죠? 그런 분 있어요. 저희 한성 컴퓨터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SSD 무료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도 발음하면 좀 달라요? 업그레이드. 아니, 똑같은데? 업그레이드. 네. 달라. 안 똑같아요? 틀려. 똑같아. 네. 아, 틀려요 확실히 네. 우리랑. 그래서 1TB 모델을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면은 120GB의 SSD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요. 1TB 플러스 120GB 모델을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기가바이트도 기가바이트도 한번 네네 원어민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달라 250GB로 틀려요 역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여러분 단어 없어 그냥 특별하다 그냥 잡지 그래기 세미 세미 바로 다뤄도 세미 풀입니다 미들 얼티메이트 파 어일로 반반 도망가고 있습니다, 반반. 잘하고 있는데, 그래. 오, 그래도 잘. 개만 잡으면 돼요, 개. 그렇지, 개. 개 조심하세요. 제발 깰 수 있겠는데, 우리. 오, 그래도 깰 수 있겠네, 진짜. 제발 깨주세요. 1, 1. 오, 오. 개 한 번 정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스카르. 죽나요? 저 만화 없어요. 아, 갑자기 만화 없다. 아, 만화 밀려갔어? 걔 안 나오나? 걔 안 나오면 이대로 깰 수 있고. 걔 나왔다, 걔 나왔다. 걔 나왔다, 걔 나왔다, 걔 나왔다. 마지막 걔 이것만 버티면 돼요. 이것만 버티면 됩니다. 이 걔만 잡으면 됩니다.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오, 힐을 주고 있어요. 저 얼리는 거 좋네. 메이지 단어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도 듣지 못한 힐을 주고 있어요 라는 단어가 힐 나왔어요. 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힐러만 안 주고. 슈프님 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그 힐러가 만화가 없대요. 어, 오, 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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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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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이스카르, 이스카르. 오, 영가님. 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었다. 야, 이거는 무슨 월챔 챔피언한 거랑 똑같은데?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아,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게이밍 노트북 여러분께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금 플레이를 했던 거는 레노버 한성 컴퓨터, HP 파빌리온, 에이서, 에이수스의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렸던 거였고요.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 그 이벤트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페이지 들어가시는 부분.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에 집에서 뒹굴뒹굴 위험한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말고 게이밍 노트북과 함께 즐거운 신학기 맞으시고요. 이제 대학생분들 개강했으니까 더욱더 개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개그인가요? 아니요. Dad joke. Dad joke.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빠이. 빠이. 빠이.